일단 여러분, 오늘은 5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목금토일 하고 월요일 이제 4일, 5일 뒤면은 다시 프랑스로 출국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남은 5일 동안은 총 출국 준비 과정이랑 또 5월 일상을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져서 요즘에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렇게 환기를 좀 시키곤 합니다. 먼저 이 토리즈부터. 토리즈 진짜 옛날에 그 기름 스프레이인가? 그걸로 되게 유명해가지고 얘 진짜 옛날부터 알았거든요? 한 4-5년 전부터? 근데 여기 화장품은 써본 적은 없지만 이번 기회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좋다고 난리니까 한번 써봐야겠어. 전 제품을 다 보내주셨나 보다. 제가 좋아하는 이런 패드 타입도 있어요. 패드 타입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 안 써봤으니까 요거는 한번 오늘부터 바로 한번 써보도록 하죠. 이거는 여러분 캐리어예요. 리모아에서 캐리어를 선물로 보내주셨거든요.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브이로그에서 막 행사장 가고 이렇게 막 여러분들한테 그 보여드리는 거 있잖아요. 저는 좀 다양한 컨텐츠 하고 싶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보여드리면은 지방 사시는 분들이나 멀리 계시는 분들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저도 좋아서 소개를 했던 건데, 이제 그 누구도 브랜드에서 이런 걸 요청하지 않았지만 제가 이런 것들을 좀 하다 보니까 이제 또 감사하게도 또 리모아에서 제가 또 프랑스 출국한다고 하니 캐리어를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해주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감사하게도 이런 일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캐리어 제가 지난 1월 달에 보여드렸던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색깔이 좀 다르고 그 지난번 사이즈보다 하나 더 올라간 사이즈예요. 요거는 리모아 오리지널 트렁크 플러스 사이즈고요. 알루미늄 소재로 된 아주 견고하고 탄탄한 캐리어입니다. 근데 또 생각보다는 또 그렇게 막 무겁게 안 느껴진다. 또 블랙 컬러라서 되게 너무 시크하고 예쁘죠? 뭔가 저랑 잘 어울릴 것 같지 않나요? 이번에 프랑스 가는 거는 그래도 좀 겨울이 아니라 5월 달에 날씨가 좋을 때 가기 때문에 가볍게 옷차림을 좀 챙겨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처럼 막 2주간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딱 1주일만 있다 오기 때문에 좀 가볍게 이거 하나로 오늘 다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압구정 로데오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점프스트 입었어요. 인펀 거. 근데 이게 좀 저한테 큰 사이즈여가지고 좀 많이 오버사이즈이긴 한데 오늘 간단하게 아웃핏 신경 안 쓰기에는 이런 점프스트 하나 입으면은 고민이 없어가지고 이번엔 가방은 요거 아더에러 가방이랑 신발은 짠 손신발 워커 신었습니다. 오늘은 브라운으로 포인트를 줬고요. 오늘은 프랑스 명품 브랜드인 벨루티가 이번에 갤러리아 이스트에서 라이프 스타일 가구 이런 전시를 또 하게 되어서 그거를 지금 팝업 구경하러 가고 있어요. 요즘 브랜드들 보면은 이런 명품 브랜드들에서도 그냥 의류 이런 것만 취급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카테고리를 확장해서 가구, 뭐 가전 이런 걸도 이렇게 막 협업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갤러리아 가서 구경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는 갤러리아 이스트 벨루티 지금 팝업 현장이고요. 지금 눈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가구들이 이번에 벨루티에서 특별히 판매를 하는 팝업이라고 해요. 이런 소파가 되게 알록달록한데 이 위에가 다 가죽으로 덧대져 있고 벨루티답게 가격이 이게 3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이렇게 의외로 이렇게 리빙 제품들을 많이 판매를 했더라고요. 제가 이 브랜드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몰랐었는데 오늘 또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뒤쪽으로 보시면은 여태 협업했던 제품들 액자로 이렇게 판매도 한다고 합니다. 짠! 여러분, 여기는 오늘 제가 성수동에 레이브라는 새로운 브랜드 매장에 놀러 왔습니다. 성수동에서 진짜 핫한 그 골목 있잖아요. 그 길에 메인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복부터 여성복부터 만날 수 있는데 지금 딱 SS 시즌이다 보니까 컬러감이 엄청 산뜻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컬러 있는 거 좋아하는데 여기 안쪽에 남성 옷들도 있어요. 남성 옷들은 여성 옷들에 비해서 피스가 조금 적어가지고 아쉬운데 제가 특히나 요즘 계속 관심이 갔던 이런 약간 핑크 베이지 느낌의 팬츠도 있고 그리고 이런 화이트 데님. 화이트 데님은 뭐 항상 진리죠. 그래서 저는 오늘 와가지고 이거 사갔어요. 요거 찐청 쇼츠 1사이즈랑 2사이즈 있었는데 저는 2사이즈로 요거 오늘 샀습니다. 너무 예쁠 것 같지 않나요? 우와. 신제품인데요. 일상 사무 공간 안에서도 이렇게 화분을 기르면서 식물을 기를 수 있어요. 보시면 이쪽에 뚫려 있어요. 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진짜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화분, USA 전용 화분을 이렇게 띄워 USM 가구들을 꽉 차 있어요. 여기 홈오피스부터 이런 장식장 그리고 저쪽에는 판매도 하는데 거의 다 솔드아웃 됐더라고요. 저도 집에 두고 싶은데 둘 데가 없죠. 지금 오늘 뭐처럼 또 바쁘네요. 출국을 앞두고 또 이렇게 행사가 많다니. 거연대로 넘어왔습니다. USM 전시 보고 택시 타고 일로 넘어왔는데 지금 어디 갔냐면 척. 여러분 척 아시죠? 척. 근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사람과 같이 갈 거예요. 그래? 어, 저 글로 앞으로 갈게. 짠. 오랜만이네요. 오랜만. 그, 아니야, 그 비교적 최근이야 우리 본 거. 대현이를 만났습니다. 제가 사실 그냥 혼자 올 줄 알았는데 대현이가 더현대 있다 그래가지고. 만났지 뭐예요? 운이 좋죠? 또 이 첫 브랜드가 중고등학생 친구들이 꽤 가격대가 괜찮고 디자인도 꽤 귀엽게 나와서 이게 길 갔다 걷다 보면은 그 학생들, 대학교 친구들 많이 입은 거 보이더라고요. 저도 이 첫 스웨트는 되게 좋아해요. 첫에서 스웨트 팬츠나 맨투맨 유는 진짜 편하고 핏이 진짜 예쁘거든요? 이런 거 저는 개인적인 제 취향으로는 이거 약간 아이보리 멜란지 그레이 느낌의 초록색깔 포인트 들어간 거 좋습니다. 안 좋아할 것 같은 짱 진한 초코 안 됩니다. 단 거 싫어하는 대현이. 아, 나 지금 너무 당 떨어져가지고 먹을래? 한번 먹어봐. 너무 진할 것 같아. 안 진해. 맛있지? 응? 되게 맛있지? 형 근데 우리 파리에서 먹었던 그 초코무스는 진짜 맛있었지. 그거 자꾸 생각나고 우리 집에서 사왔던 크루아상이 자꾸 생각나. 너랑 브리오슈 먹고 이랬을 때 그 아침에 나 너무 좋았어. 우와 여러분 저 오늘 페퍼유 형 만났는데 전기차 처음 샀습니다. 테슬라 오너. 짠. Welcome to Tesla World. 아 너무 좋다. 여러분 저 차 샀잖아요. 이렇게 차가 이렇게 심플할 수 있나 이 생각이 드네. 되게 좋다. 너무 아무것도 없지. 어, 이, 아, 이 썬루프가 대박이야 진짜. 하늘 다 보여 그냥 그대로. 엄청 덥다는 거 빼고는 괜찮아. 진짜 깔끔하죠. 이게 타보니까 다르네. 근데 이것도 지금 이제 되게 엄청 늘었을 것 같은데? 이것도 되게 엄청 늘고 페퍼의 형이랑 한남 비커에 왔습니다. 이 가니 팝업이 끝나고 나서 이 공간을 이번에 그레이데이 뉴발란스 팝업으로 꾸며놨더라고요. 뉴발란스 990번대 신발들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시되어 있는 신발들은 판매하는 신발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725 신고 왔거든요? 725 진짜 잘 신고 다녀요 저. 여기 뒤에 보시면은 구매하실 수 있는 뉴발란스 모델들은 따로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뭔가 동글동글한 귀엽다. 쉐입이 이 모델 예뻐요. 제 픽은 요겁니다. 형 가방에 뭐 들었어? 아 가방에 뭐가 없어?
래퍼의 형 가방이 뭐더라지 보여주시죠. 신기해. 가방에, 가니 가방에는 프라다 지갑이랑. 아, 지갑. 형, 이렇게 액세서리 되게 잘 낀다. 에어팟 케이스인데 에어팟에 이런 거라. 꼭 들어있어? 에어팟이 없고 그냥 아무것도 아, 없어. 하트 모양이네. 예쁘다. 귀엽지? 이건 어디서 왔어? 이것도 간인데 이거는 선물 받았어. 간이 파트너한테. 하트 모양 간이 에어팟 케이스. 네. 어디서 충전할지 모르니까 충전팟이 갑자기 들어가 있었어. 이게 자동차야? 차 충전 아, 젠더. 아, 테슬라 오너라서. 어디서 충전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 약간 그 애들 소꿉놀이 할 때 쓰는 것 같은 느낌이야. 오늘 페퍼유 형과 비이커 투어 중. 여기는 청담 비이커입니다. 우와, 여우 진짜 귀엽다. 가방이나 키링으로 쓰기에 너무 귀여운데? 키친에 여우가 쓰리기로 살아났어요. 저 주문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퀸즈파크에 와서 형이랑 커피를 한잔 마시려고 합니다. 아, 날씨가 무척 덥네요. 네. 일회용 카메라. 게스 가서 찍으면 되겠네. 가져가야지. 난 세로를 가져가려고. 어, 찍어오려고. 나 원래 요즘에 계속 필카 찍었었는데 요즘에 좀 귀찮아서 안 찍고. 오. 아. 그냥 깔끔하다. 아, 심플하네. 하나, 둘, 셋. 소리 되게 투박해. 그러니까 이게 버전이 878. 878. 이거 진짜 예뻐요. 그레이 컬러. 특히 뉴발란스는 저는 그레이 컬러가 진짜 예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맞아. 약간 스포티한 느낌도 나고 데일리하게 신기 좋을 것 같습니다. 야, 너무 귀여워. 아, 진짜 귀엽긴 해. 난 크기도 딱 마음에 들어. 얘는 3학년보다는 조금 더 착한 여우긴 하다. 이거는 비이커 청단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진짜 귀엽게 나온다고. 좋겠다, 니스 가고. 니스에 데려가야지. 밀류들, 아니요, 밀류들보다 나은 게 있을 거야. 아, 그래? 그 몇 차가 못 난다. 근데 내 생각에 애칭은 좀 단순해야 돼. 어, 단순하고 부르기 쉽고 뭔가 좀 귀여워야 될 것 같아. 어, 귀여워야 돼. 아, 너무 막 어, 이상한 멋있고 막 이런 단어 다 필요 없어. 그냥 부르기 편하고 입에 착 붙는 거 있잖아. 아, 너무 웃겨. 내일 모레면은 프랑스로 출국인데 지금 몇 시간 남았냐? 한 30시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짐을 좀 싸야 되거든요. 짐을 싼다는 게 못 싸가지고 짐을 좀 빠르게 싸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왜 이렇게 짐 싸는 게 막막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 저희 친형한테 카톡이 와 있는 거예요. 저희 형이 나이키 응모하는 거를 가끔씩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랜만에 나이키 스니커즈 들어가서 래프를 응모를 했더니 방청됐어. 되게 무난하다. 검정 색깔이랑 이런 그레이 색깔 컬러 당첨돼가지고 20만원에 정가에 구매했습니다. 오랜만에 당첨됐네요. 어우, 본드 냄새. 이번에도 신발인데요, 요거는 야세라는 브랜드에서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프랑스 갈 때 신으면 좋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이런 레더 신발이에요. 샌들. 어, 완전 그냥 깔끔한 슬리퍼. 오, 여기 부분이 이렇게 발판이랑 달라가지고 빛에 비쳤을 때 반짝거리네요. 네. 다음은 이거는 51%. 이거 제가 구매했어요, 나시. 지난번에 제가 다른 나시를 샀는데 잘못
보내주셔가지고 이번에 다시 보내주셨어요. 슬리브리스 51% 평소에 좀 입으려고 샀습니다. 이게 제가 화이트는 있는데 검정색은 없어가지고 이번에 한번 구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거는 크록스예요. 짠. 크록스랑 테시씨랑 콜라보를 했더라고요. 너무 귀엽다. 오, 완전 메리트 있지 않아요? 저 집에 크록스 하나도 없는 거 알아요? 이게 저의 첫 크록스입니다. 이거 프랑스 가져갈까? 가져가면 좀 신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제 짐을 다 못 샀어요. 완전 멘붕 와가지고 한 3-4시간 후에 착장 뭐 입을까 고민하다가 일단은 대충 옷들을 다 내려놨고 오늘 밤에 진짜 다시 제대로 써야 됩니다. 아, 나 이제 알았어. 아, 내가 맨날 너무 이렇게 급박하게 패킹하니까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오늘도 컨디션이 진짜 별로예요. 잠을 못 자면 얼굴이 좀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확실히. 오늘 10시 전에 다 세팅해놓고 누워서 쉬는 게 10시가 아니고 11시 그래. 내일 그럼 너가 데이다. 할 일이 되게 많아요. 이제 오늘 로밍이랑 프린트랑 이런 거 다 해놨고 2차 하고 나서 170일인가? 180일까지는 아니다, 210일이다 까지는. 네, 아니야, 이거밖에 없어요. 앞으로 니스에서 펼쳐질. 어디 가시나요? 저 프랑스 니스에 가요. 아, 네. 그래서 뭐 출국 전 브이로그는 여기까지인 것 같고 다음 편부터 제대로 여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